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브라미스토어!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어디죠? 강평이요! 아, 강평이요! 네,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온라인 버스킹을 하게 됐는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아리분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버스킹을 하잖아요. 네. 이따가 또 특별한 손님이 또 오신다는 소문을 제가 또 접해 들었거든요. 오. 바로 이제 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신 팬바타 분들, 아, 팬바타 네. 제작진 분들께서 이따가 같이 즐겁게 놀 예정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거 약간 기사역인 것 같네요. 네, 일단 저희 동키즈의 심경은 저희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일단 많이 많이 설렜고, 사실 이렇게 온라인 버스킹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약간 기대를 해가지고 저는 준비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설렜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는 조금 으름미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딱 멋있다. 뭔가 성숙해진 느낌. 네, 저는 일단 뭐 가장 중요하지만 앞자리 수가 바뀌었고요, 나이가. 그리고 키도 뭐 조금은 큰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앞자리 숫자가 바뀌다니. 이제 저희가 이 글자를 고르면 돼요. 아니, 저희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아, 좋아요. 앞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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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베 올려주시죠. 여기서 고르시죠. 예, 네, 댓글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4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4. 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처음에 4 먼저 뽑아볼까요? 4. 네. 오케이. 4. 그럼 뜯읍시다. 없어. 어, 없어. 그냥 30점 아. 주시는 건가? 흔참기. 아, 네. 진짜 이거 안 돼. 뭐야, 아까 경륜 참기 힘들던데. 아, 고민했어. 아, 고민했어. 잠깐만! 와, 다행이다! 그럼 내가 먼저 풀었죠! 다행이다! 아, 하세요! 네, 신나십니다! 신나네요! 어! 오케이! 2단계! 큐! 아니,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참아요? 아유, 너무 하시네. 한 단계 한번 가볼게요. 3단계. 큐! 아. 뭐야, 아까 경륜 참기 힘들 건데. 뭐야, 아까 경륜 참기 힘들 건데. 야, 그럼 이제 아, 잠깐 한 단계 아니야? 3분 남았어요. 아직 3단계예요? 네, 이제 4단계 갑니다. 벌써 너무 이렇게 심해. 아, 저걸 참기 힘들었다. 아, 근데 1단계가 제일 힘들었는데? 내가 볼 땐 그래. 음악 큐!
마지막 곡! 마지막 곡! 오케이! 피보겠죠 뭐. 나는 펜바타가 보인다. 펜바타는 피보다. 우리 곡 나오면 우리 곡 나오면 가만히 있다 이거. 우리 곡 나오면 그냥 불타오르네. 야 근데 얘 너무 유리해. 10점을 얻었어요. 네. 마지막까지 해야 이제 점수가 되는 거야. 네. 벌써 끝났어요? 아 저는 힘들어. 이런 노래 들어주셔야 돼요. 재찬 형은 진짜 힙합. 그래서. 근데 왜 10점밖에 안 줘? 재호 한 명 포기했잖아요. 형은 제일 먼저 해놓고. 동아리가 동아리 분들이 랜덤 게임을 골라주시면 저희가 그걸 성공하면 30점을 주신대요. 일단 바니바니 당근당근 나왔고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마피아 나왔습니다. 몸으로 말하기. 몸으로 말하기 재밌을 것 같아요. 몸으로 말하기. 자 가볼게요. 시작! 태권도! 태권도! 어? 럭키! 으아! 아이스하키! 컬링? 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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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쉬운데? 할 수 있다. 어? 멀리뛰기! 멀리... 아! 그 뭐냐? 스켈레톤! 아닌데? 높이뛰기! 이거 아닌가? 스키점프! 패스! 패스! 패스예요? 네! 모르겠어. 제자 이거! 뭐야? 이거 뭔지 몰라. 아 맞네! 종영이가 패스하면 끝이었구나! 성공!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저희 지금 40점 모은 거죠? 아 40점 킵킵킵 동 갑시다. 아 종이 두 개네. 밑동네 하자 밑동네. 컨셉 삼행시 뚠뚜두. 파이팅! 아 먼저 하실래요? 아 이렇게 하시죠. 아 오케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공휴일에 공원에 놀러 갔더니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와우 완벽해 완벽해. 김대형. 휴 드디어 보고 싶던 널 만났어. 일로 와 안아줄게. 일로 와 안아줄게. 스러워요 아니면 호러스러워요? 완전 청춘 아닙니까 이거. 야. 애교 버전. 라이브. 나. 스모플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옴 저렇게 나옴 깡깡 이렇게 나옴. 저렇게 너무 끙끙 부끄러워. 찢었다. 이렇게 너무 저렇게 너무 끙끙. 그럼 10점에서 하나 가시죠. 뭐 할래요? 즈 해보실래요? 대답 빨리 하기. 펜바타 하면 생각나는 거 세 가지. 하나 둘 셋. 오네노프 선배님 후렌치파이 김종영. 외모 순위 3위. 하나 둘 셋. 경윤이 형 재찬이 원대요. 아 1등. 하겠습니다. 네. 자 재찬 씨부터. 나 저런 거 너무 좋아. 소속사가 좋은 이유 세 가지. 소속사가 좋은 이유 세 가지. 아 잠시만요. 아 타임. 왜? 나 말할 수 있는데. 아, 타임. 말할 수 있는데. 타임. 잠시만요. 옆에서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팔 당기고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아, 연습이었죠? 아 이거. 네, 연습이. 아 저희 재찬이 바로 되죠 그런 거. 너무 쉬워서 당황해서 이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펜바타 하면 생각나는 거 세 가지. 하나 둘 셋. 오네노프 선배님 프렌치파이 김종영. 프렌치파이는 왜? 그 오네노프 선배님 그 펜바타 편을 했을 때 효진 선배님이 프렌치파이를 정말 좋아하셔서 아, 맞아.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워왔거든요. 포도맛도 아, 있었고 네. 엄청 많았잖아요. 자, 다른 법도 있어? 동키즈 외모 순위 3위. 하나 둘 셋. 경윤이 형 재찬이 원대요. 아 1등. 아니 종영아 아니 이쪽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얼른 가. 아 이쪽 보고 있어서 저는 왜 타상성? 에이 재찬이 원대형 경윤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뭐야. 아 옆에 있잖아. 이게 문익이 마음속의 순입니다. 아 정말 불리신 게 어디예요. 오늘 V앱의 기분을 세 가지로 말한다면? 행복하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아 노래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노래 베스트 3 하나 둘 셋. 피버 리팽 아름다워. 어어야. 아니 그냥,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급해. 생각나는 대로 했어. 자, 소속사의 작점 세 가지 하나 둘 셋. 좋아요 잘해줘요 먹을 거 많이 줘요. 아
어쩔 수 없이 좋아 제가 좋아요. 그러면 그걸 리 가시죠. 바로 네, 바로 리 가시죠. 아. 바로 리 리게 무슨 일이야. 골마인네. 나 뭐 질문해야 되지? 저희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요. 전자제품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무 편지? 아 편지 뭐지? 형 받았어. 받았어. 형 월요일이 좋아. 월요일이 좋아 나는. 받았어. 스포지밥. 예 축하드려요. 인디언 밥. 나 오늘 맞는 날인가 봐. 인디언 밥. 멀고도 아 동키즈 이렇게 게임을 못하나?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종영이가 다시 팬바터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박수! 박수!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팬바타 제작진분들과 함께 형들한테 찾아오니까 진짜 다시 팬바타를 하는 느낌이어서 좋았고 또 동키즈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동키즈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팬바타.